매기주야, 사주팔자에 살이 있어서 조금은 내돌아가고, 그동안은 힘든 일도 많았고, 열심히 노력한 거는 정말 내기주는 무쇠도 녹이겠다. 너가 동서남북으로다, 팡방구로고 고구로다. 안 해본 것도 없고, 안 해본 열심히도 살아보고, 너 사주를 보니까 토끼띠가, 아휴, 공부를 했는지 천파살이 깎아치면 한 번에 알아들어서 놀랬다. 파는 살을 갖고 있어서, 이놈의 토끼띠들은 천파살. 말 그대로 파는 살이 있어서 하는 것마다 열심히는 하지만 남들보다 덕이 없고 2%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운이 없어서 1차는 되면 2차에서 떨어지고 2차 되고 3차 되면 3차 막판에 가서 떨어지고 너는 그리고 남들보다 일찍 시집도 가고 싶어지고 노력도 많이 했겠지만은 남자를 보면 남자 복이 없어. 없어요. 남자는 많아. 없지는 않아. 남자도 있고 선녀도 있어서 이상한 남자도 많고 생긴 것도 멀쩡해. 정말 잘생기고 좋은 놈도 있어. 근데 뚜껑 열어보고 속을 들여다보면 빈 속광장 같고 진짜 어디다가 그냥 꿰어다 놓은 보따리 같고 허수아비 같아. 다 남자들이 허우대만 멀쩡해. 키는 다 무조건 180 이상이 돼야 되고 허우대만 멀쩡하다 그런다.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똑같아. 우리 기주야 너 36살이라고 했잖아. 네. 미안해 반말해가지고요. 아니, 할머니 괜찮아요. 말씀하셔서 네. 그래. 36살이면은 일찍 시집 갔어도 원래는 두번 가라는 팔자가 분명 오고 가정을 일찍 지키기가 어렵다. 솥단지 일찍 걸어보고 살림을 하고 동거를 해봤자 깨져. 연애는 할 거는 다 해봤지만은 선생님 그러면 언제 내 남자가 나타날까요? 이놈의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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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남자는 내 기주야 오래 보니까 너는 지금은 운은 들어왔어. 올해도 남자는 있는데 인연이 짧고 자꾸만 바뀌어. 2년이 짧다는 거는 상반기, 중반기,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하반기잖아. 음력 지금 10월이 됐고, 동짓달, 11월달, 다음 달이야, 원래는. 소개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좀 인간이 들어오고, 또 일도 그렇지만은 사람이 그렇고, 너 직장에서 좀 등발이 난다. 직장에 등발이 난다는 거는 직장을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뭘 면접을 보러 다니는지, 뭐를 보러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건지, 네.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건지, 뭘, 너도 진짜 연기를 하는 건지, 진짜 네. 뭘 하는지, 맞아요. 너도 진짜 긴장도 타야 되고, 정말 해야 되고, 뭐를 인정을 받는데 막판에 가서 그 떨어져, 보니까. 인정을 받는데 떨어져요? 1차, 2차, 3차면은, 1차까지는 붙거나 2차까지는 붙는데, 최종 가서 미끄러지고, 중요한 결과에서 너한테 득이 되는 게 없고, 빚이 안 난다 이 얘기지. 늦게 나는 빚이야. 오디션이요. 그렇지. 면접도 그렇고 오디션도 그렇고. 근데 이제 36세 37이 되잖아. 내년에는 또 뭐냐? 토끼가 들어왔어. 긍정적이야. 운이 왔어. 토끼 운이 들어와서 내년에는 토끼 운 2023년 개묘년 2년 37이 됐고 37에 2년 성주운이 들어와서 힘을 싣는 게 아니고 좋아서 빚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운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 내년에는 너가 높이 되고 빛이 나고 너가 인정이 되고 네가 사람들한테 환송을 받고 어디선가 너가 진짜 빛나는 사주고 어디선가 너가 인정을 받는 수야. 이제부터가. 아, 진짜요? 이제 미움 안 그렇지. 받아요? 미움은 그동안 중상모략이만 하고 진짜 너가 어떻게 보니까 동네 북도 아니고 뭐만 잘못하면 너야. 맞아요. 뭐만 하면 진짜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아무것도 맨날. 안 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야 그냥. 예. 말도 안 하고 석주 다그 자리 없었는데 너야. 예, 그게 맞아요. 입술구설 망신수 중상모략.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책상 서랍에다가 누가 지갑을 훔쳐 갖다 넣어놨는데, 아휴.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이제 지갑이 누가 없어졌다고 난리가 난참 거예요. 드라마에서 오는 손님들은 다 왔다 가시는 우리 사례자들은 무슨 드라마 영화 찍고 왔어다. 그랬구나. 네,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그 다음 수업도 안 들어가고 그랬는데, 화장실에서 들은 거예요. 애들이 막, 야, 뭐야, 걔가 뭐 일단, 그치. 훔쳤대. 예. 네. 한, 그래가지고 범인은 따로 있고. 그 얘기 듣고 너무 서럽고 막 창피하고 막 내가 저런 소리 왜 들었나 그렇지. 싶어서 수업을 안 들어가고 계속 가슴에 밖에서 상처지. 돌아다니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왕따니 왕따도 당했고 본인이 진짜 예, 왕따 많이 힘들었어. 당했어요. 사람한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성인의 그것도 마음속에 사회생활도 그렇고 본인이 위축된 것도 있고. 그리고 원래 토끼띠들이 소심해. 근데 본인은 소심함을 이겨낸 여자야. 맞아요.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그거를 단점을 알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하려고 공부도 해보고 본인 노력도 해보고 정말 배우가 되고 연기가 된다는 건 뭐겠어. 직업에서 다 터득하고 진짜 어떤 연기자 배우들 명품 배우들 보면은 그 직업 체험을 해본 데잖아. 몇 달이고 가서 그걸 그래서 해보고 지금 제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 경험 큰 그릇 본인 솔직히 딱 보면은 똑같아. 라미난 스타일이야. 표현을 하자면 라미난도 조연시에서 빛이 나가지고 주연이 됐잖아. 네네. 인정을 받는 거야. 본인도 마찬가지야. 얼굴 상을 보면은, 관상을 보면은 진짜 기준, 우리 기준님 보면은 이뻐. 이쁘다는 게 코가
정말 100만 불짜리 코야. 얼굴 손대면 안 돼. 아, 진짜요? 왜? 재물복을 갖고 있는 코야. 벗은 코야. 내려가서 콧구멍이 안 보여. 재물이 쌓이는 코야. 본인은 나중에 재테크를 잘하든지, 부동산 재테크, 집을 사거나, 아니면 나중에 본인 같은 사람은 코인을 하든지, 뭐 주식을 하든지, 투자운이 틀려. 남들보다 보는, 돈 굴리는 재주가 틀리다 이거야. 사람마다 사주팔자 직업이 어떻게 내가 직업을 갖고 어떻게 돈을 불리냐가 있는데, 나중에 본인 직업은 주식 같은 거, 그게 맞지. 지금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없고, 돈이. 없어요. 응,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지, 뭐 할지도 모르고, 뭐 지금 뭔지도 모르고. 근데 네. 그거는 나중이라는 거는 본인이 이제 시집을 가거나 어느 정도 이제 사회생활에서 재테크를 할 때가 이렇게 와. 지금은 이 경험 저 경험 해보고 하지만은 내년부터는 그래도 좀 안정되게 자리를 잡는 어디 단연 들어가거나 계약을 하거나.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년에 37의 성주운이라 그래서 27 초년성주, 37이 인연성주, 47 와가성주, 57 대가성주, 61 환갑성주, 77 노재성주라 그래서 누구나 10년마다 7일에 7에 와요. 7. 본인이 내년에 37, 거기다 내년에 아... 개묘년 토끼에. 그러니 개묘년 토끼하고 나하고 토끼띠하고 운이 들어 합이 들어오고 37에. 그러니 본인이 소망하는 일, 마음먹은 일이 성취하고 이루어진다. 배우가 되고 싶고 특단에 들어가고 기획사에서 나하고 소속을 해야 되고 어? 그럼 내가 뭐 조연이든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뭐 영화든 뭐든 일이든 본인은 닥치는 대로 다 하는 여자야. 응? 쉬지를 못해. 새벽부터 진짜 아르바이트를 해도 하나를 안 해. 두 가지 세 가지를 하고 본인 욕심이 채워질 때까지 뛰는 여자야. 어? 네 맞아요. 열심히 뛰는 많이 여자고 안 좋아요,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열심히 살 거고 앞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야. 표현을 하자면. 그 대신 20대 운이 틀리고 30대 운이 틀리고 40대 운이 틀려. 지금은 30대 중간에 걸려있어. 정말 10대 20대까지 고생고생이란 하라노. 유년기 초년인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아 선생님 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정말 좋았지. 어? 그런데 이 팔자는 그러지 못해. 자수성가. 일찌감치 고향을 떠나서 타행해서 내가 밥 해먹고 빨래하고 응? 네, 엄마 아빠 그리워하고 명절 때 가면 반갑고 응? 진짜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부럽고 어 정말 안 돼? 안 되면 내가 노력해서 살아야지. 본인은 그러는 여자야. 사막에 딱 떨어놔도 진짜 살아남는 여자. 정말 대한민국 남자들이 본인 같은 여자를 만나야 돼. 어, 정말 중만에 아까 치면 그 아줌마 앞에 본 아줌마 있으면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 그 아들 지금 정신 좀 차리라고 좀. 아이고. 어? 그 집은 지금 집이 좀 살던데. 근데 남자가 아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 그런 것처럼 열심히 사는 여자야 본인은. 그런데 이제 운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였어. 그동안은 힘들었고 운이 없었고 이제 운이 들어왔어. 37에. 37 운은 철로. 하늘의 기운이 도와주고 땅의 조상에서 나를 도와줘. 내가 마음먹고 소원하면 그 일에서 합격을 하는 거고 또 긴장도 들타고 그동안은 긴장은 또 많이 했고 겁도 많이 먹었고 많이 할수록 경험을 많이 쌓잖아. 노하우도 생겼고 어? 네 맞아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이유가 약간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그래도 아무래도 도움이 좀 당연하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원석으로 치면은 본인은 정말 보석이야. 가공되지 않는. 그래도 더 어떤 회사를 들어가고 누구를 만나냐에 있어서 더 공부도 되고 더 버지가서 회사 지원을 해주잖아. 연기면 부족한 부분, 외모 뭐 해. 뭐. 그런 것처럼 본인도 나하고 맞는 그 운때라는 게 있어. 배우도 그렇고 다 이쁘다고 배워하는 거 아니잖아. 조연이 있어야지 주연이 있는 것처럼 본인도 같은 사주가 있고 본인 같은 빛나는 사주 그리고 사주 팔자가 이런 걸로 땜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쪽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팔자야. 강해야지 살아남어. 약한 애들은 살아남지 못해. 거기서 데미지 먹고 진짜 금수저로 자다 그쪽 세계 뭐 방송국 물 먹다 보면은 반대로 우울증 오고 병이 나가지고 상담하는 거 들어보면은 진짜 PD님들, 뭐 작가님들,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그쪽 방송국이라는 사람도 의외로 상담 많이 오거든요. 전화 상담이든 아니면 방문 오면은 장난 아니야. 스트레스 받는 거, 그 중상 모략하는 거, 그 세계에서 살아남으려고 그게 다 프리랜서로 이렇게 보면은 네. 그래서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달 계획, 뭐 본편, 가을이면 봄 기다리고 봄이면 또 여름 기다리고 여름이면 한계절 앞서가니까 그 걱정하고 본인은 근데 배우잖아. 어쩔 수 없어. 일단 안정된 수익과 이름 나면 명예, 본인 사주는 명예가 있어. 8월에 태어났어 음력. 8월이 닭달이거든. 닭이 모를 갖고 있어. 벼슬. 정답. 어, 똑똑해. 벼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벼슬 갖고 있으면 명예야. 명예를 갖고 있으면 돈이 따라와. 돈을 잡으려고 그러면 아무리 노력하면 내 육신. 육신이라는 건 뭐겠어? 알바 두 개, 세 개. 아르바이트. 그렇지 못한 그럼 술 따라야 돼. 기생돼야 돼. 근데 자존심이 있어. 그건 안 했어.
잘했지. 만약에 나중에 데스타 됐는데. 그거, 어머, 그거, 그거 빼고, 그거 빼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잘했지, 그러고 자라가. 안 한, 한게 보이는데. 잘했지. 돈 맛에 어쩔 수 없어 기생했어봐. 본인이 나중에 데스타가 됐는데. 어머, 저 언니, 저 사람, 어? 밤 출신인데. 아, 입설구설. 요즘은 신상 털면 다 나와. 맞아요. 그런 세상이야. 노력하고 인정받으려면 실력이고, 충분히 가능성이고, 충분히 큰 배우가 될 수 있는 사주야. 그 기운이 있어, 운명에. 근데 그동안 빚을 못 받고, 이제 37. 내년부터 그 운이 왔고, 그 운이 시작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처럼 하던 대로만 해. 나쁜 것도 없고, 다칠 것도 없고, 올해 운세가 힘든 건 여름이었는데 지났어. 음력 7월, 8월. 아... 여름이 정말 계속 힘들어. 일도 없고, 정말 돈도 지금도 없고. 지금도 없어요. 지금 어떡해요. 지금은 찬바람이 불었는데, 지금이 10월이 들어왔으니까, 없지는 않아. 들어와 두들기는 게 있고, 운세에서도 그렇고, 오디션이고 그렇고, 새로 시작하는 거 그렇고, 많아. 단기 알바라도 뛰어봐. 들어와. 연기 쪽, 그쪽으로 있으니까 있잖아, 배워. 응? 어, 연기 쪽으로 있어요? 있어. 찾아. 응? 아, 근데 제가 지금 요새 고민이, 이제, 원래는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했던 게, 연기 그게 배우고 싶어서 이제 그 레슨을 받으려고 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레슨비도 지금 못 주고 있고, 그리고 영화사, 이제 그 선생님이 영화사를 얘기를 해줬는데, 못 가겠어요. 자신감이 없었잖아. 응? 그러고 내가 그랬잖아. 오디션을 계속 봐야 된다니까, 지금. 이제 운이 들어오기 시작이야. 단기 알바, 뭐겠어. 엑스트라가 됐든 뭐가 됐든 나가면 돈, 본인이 움직이면 하루 일당 여자 틀려줘. 15만원, 20만원 진짜 막 그쪽으로 가면 찾으면 있어. 아, 네. 어? 제가 엑스트라는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게. 그거는 안 와도 되고, 이제 네. 대역으로 가거나 그쪽 라인이 있으니까 그쪽 타죠. 다른 쪽으로.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엑스트라까지는 안 보여. 그리고 운이 들어왔다 그랬잖아. 네. 걸려, 1위. 어? 진짜. 아, 제발. 지금 촬영 있어. 못한 지 오래돼가지고 너무 가고 싶은데. 관상이 있고, 본인 얼굴에 솔직히 딱 보면은 여자 조우진 관상이 있어. 네? 여자 조우진. 남자잖아. 조우진 배우잖아. 조우진? 남자. 아, 네. 그, 술이 나. 이, 못생겼다가 아니야. 여자, 남자 비교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에, 연기자는 얼굴에 천의 얼굴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네네. 장만옥도 있고, 중국 배우 치면 얘기 들었지? 무쌍이어서 미안해 나이 차이가 나서 그러나? 아니 아니 하여튼 무쌍이어서 그런지 배우 얼굴이 있어. 이쁜 얼굴도 있지만은 본인이 그 진짜 그 배우만의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연기를 하냐 천사 얼굴과 웃을 때 얼굴이 틀리고 본인이 웃지 않을 때 그 차가운 얼굴이 틀리고 또 아. 머리가 길고 생머리잖아. 네네. 그러면 그 모습이 전쟁 같은 얼굴이 나오는 그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동양적인 얼굴이 있고 본인이 되게 여러 가지 얼굴이 있어. 그래서 제가 기생 역할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 봐. 연기력도 기생력이 들어오잖아, 엑스트라가. 그래도 카메라에서 기생력을 했지, 본인이 밤에 일해서 안 했잖아. 얼마나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애썼어. 에휴, 좀만 참아라. 이제 왔다, 37이 좀. 너 1년만 고생해라, 그냥. 1년이 뭐냐, 올해 이제 시작이잖아. 앞으로 몇 달 안 남았고, 100일이고, 지금은 문이 닫혔으니까 답답하지만은 두드겨. 그리고 영화서 가라 그러면 가. 이건 좋아야. 아, 그래. 아니, 근데 그 대표님이 계속 잊을만 하면 저를 한 번씩 찾는데요. 그때 걔는 어떻게 됐냐고. 그래요. 안 풀리는지 아니까 아쉬운 거고. 우리 대표님들도 이 사람 관상을 보고 얼굴을 보면 탑에 보면은 상이 나오고 얘는 대리가 안 된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본인이 거기서 세월이 있는데 또 있어. 그리고 주연보다 본인은 조연이어서 가는 거야. 가늘고 길게 오래 살아야지. 아, 너무 좋아요. 지금 본인은 그리고 그게 있어. 배우도 무명 배우 20년 30년 하다가 정말 늦게 뜨는 사람도 있고 40년 무명 배우 하다가 정말 하루아침 뜬 사람도 있고 때라는 게 있어. 인생의 꽃. 본인은 꽃으로 피면 정말 보물이야. 피지도 않았어 아직. 그러면 기획사를 만나 요만큼 핀 거야. 그럼 여기서 연기를 배우면 요만큼 또 핀 거야. 정말 만발할 때는 본인이 정말 많이 내서 본인 이름 석자 다 알고 어? 만인의 꽃이 되고 만인의 잎이 되고 그때 되면은 아 어디 가서 그때 전 봤던 선생님이 그때 그랬는데 내 얘기 해줘. 그럴 날이 온다. 네. 보니까 얼굴이 있다. 상이 있고 호에도 있고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응? 네. 궁금한 거. 그거랑 아 저 지금 이사 간 집이 정이 안 들어가지고. 이사는 언제 갔어요? 이사 8월 달에요. 올해? 네 8월 19일요. 어디서 어디로 갔어요? 은평구에서 마포구로 갔어요. 은평에서 마포. 불광동에서 성산동으로. 성산동으로 내려왔네. 서남관. 혼자 사는 거예요? 네. 36세 서른감. 근데 그 집 너무 이사가고 싶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아요. 그냥
이사 잘못 갔어. 증기방이라고 그래서 그냥 들어가기가 싫어, 집에. 집은 맞아요. 잘못 들어갔어, 이사를. 월세야? 저거예요. 전세. 아이고. 아, 전세야? 네. 전세면 괜찮지, 매매가 아니니까. 전세면은 내놔. 전세니까 어차피 시세 그대로 내놓으면 되잖아. 아니, 근데 그게 그 계약 기간도 있고, 그게 이제 지원받아서 LH로 아, 이사 간 거라. 그러면은 예방해줄게. 부적 써야 돼. 아. 부정 예방해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부정 예방해. 아. 부정 예방도 많이도 안 받을게. 집에 벌레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진절머리가 나서. 오빠 집 잘못 이사 갔다니까. 그 세수 그 전세니까 본인이 해야 되고. 오빠 손재수잖아. 이사를 잘못 갔어 그거는. 벌레 나오는 집은 집이 오래된 거고 겉은 일단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팔았기 때문에 전세를 들어갔기 때문에 깨끗했겠지. 근데 살다 보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 또. 아니에요. 그게 들어간 응. 이틀 만에 손가락만한 바퀴벌레를 봐가지고 기절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집을 잘못 들어간 거야. 집이 방향이 서남간이 본인한테는 증기방이라 그래서 그렇게 벌레가 나오고 놀래고 귀신이 나오고 집에서 놀랠 일이 있거든. 그러면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벌레가 나왔으니까 벌써 집에 정이 안 들어. 그러면 이사 간 지 벌써 8월이 3개월뿐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원래 떴어. 그러면 원래 성주를 가라앉혀야 되는데 내년에 안 그러면 올해 못 가면은 그게 나라에서 지원받아서 간 게 그게 또 막기가 있잖아. 그게 몇 년이야 그게? 2년. 그치 2년이잖아. 그럼 내년 되잖아. 내년이 만기잖아. 아니 뭐 년? 후년이야. 후년이에요. 원래 8월에... 내년에도 이사 가는 운이 있는데. 아 그래요? 어. 아 근데 돈만 있으면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사를 가야 돼. 아니 돈을 벌어도 맨날 돈이 없어서. 지금은 손재수. 버는 만큼 나가는 수야 지금. 어쩔 수 없어. 버는 것보다 더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은 손재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일단 이사는 가야 돼. 그 집에서 나가는 건 맞아. 그러니까 최대한 방법을 알아봐서 일단 벌레가 안 나오게끔 하고 그리고 나서 이사를 가야 되는 건 맞아. 만기 채고 나와. 그건 어쩔 수 없어. 만기를 채우려면 아직도 근데 1년. 나라에서 그거 뭐 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뺄 수가 없잖아. 아 그게 그러니까 가능하면 빼고 제가 돈을 물어주고 그러니까 중개비나 이런 걸 다 물어 아, 그건 해주고 해줘야지 손재수 근데 그 돈까지 지금 손해니까 근데 이 집 들어올 이 집 이사 들어올 때도 돈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집 잘못 들어갔다고 이사를 잘못 갔다고 정확히 얘기하는 아 그래서 거고. 이제 나올 때도 그렇지 돈이 때도... 나가지 아... 그래서 손재수 이사 비용 들어갔지 북돈방 들어갔지 그거 말해 몇백 몇백이야 진짜 어? 맞아 이번 이사할 때 좀 많이 몇백이라니까 그 혼자라도 한 3,400 뭐 2,300 그냥 깨져 그래서 모아놨던 거 지금 싹 다 날라갔어요 잘했어 손재수 어쩔 수 없어 그걸로 어떡하겠니 이미 날라간 거 그래서 거. 안 그래도 아 땜했다 싶었는데 그걸로 땜한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걸로 땜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사 갈 때 방향을 잘 보고 갔었어요 지금 나 집이 없어요 그거 해주는 집이 그래. LH 해주는 집이 없어요 방향을 그래도 잘 보고 갔어야 돼 왜? 나하고 동서남북 열린 쪽으로 가야지 일도 잘 풀리고 왜? 집이라는 데 쉬는 데는데 가택신인데 거기서 편안해야 되고 쉬어야 잠 자야 되고 거기 있어야지 내가 편하다는 거 뭐겠어 생기가 돌고 내가 몸이 건강해야 돼 그러면은 애인도 생기고 직장도 생기고 뭐든지 잘 되는 거야 그 집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사도 뭐라 했는데 팔자야 어차피 저 좀 터 많이 사가 타는 것 같아서 원래 연예인 사주 이렇게 가물의 사주는 집도 잘 타고 터를 잘 타요. 집이 잘 타는 거. 그러니까 그건 비방 예방 부적 좀 지니고 있어. 그리고 나면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이제 점집 그만 다니고. 엄마 내가 또 신받다는 소리 듣지 말고. 어우. 왜냐면 사주에도 신기가 있어. 네. 있어. 신기는 있는데. 괜히 세다고 하더라고. 이상한 무당한테 홀려가지고 무당들 팔자 아니야. 아니요 저는 절대 아니야. 아니 저는 절대 할 생각이 없어서. 하지 마. 괜히 무당 되면은 더 고생해. 무당들 팔자가 아니야. 다 봤어 이제 내년부터 풀려. 그럼 이제 그러면 거기 영화사를 제가 지금 레슨을 못 간 지가 좀 됐거든요. 아유 얼굴 철판 깔고 걱정하지 말고 벌어서 주면 돼 레슨비는 가. 영화사 오디션 영화사요? 가고 가. 근데 영화사 가면은 거기서 약 오디션처럼 영상 같은 걸 찍는데 해. 아니 거기 가서 죽을까 봐. 저번에 한번 죽수고 왔거든요. 아 걱정하지 마. 그때 운이 없었고 이제는 아니야. 이제 7월 8일 여러 달 없었다 그랬잖아. 이제는 괜찮아. 해. 해. 해도 돼요? 동지섣다 들어오고 10월달 나왔어. 운 들어왔어. 아, 왜냐면 거기 그 회장이란 사람하고 이제 그 거기 밑에서 그 실세가 있대요. 다 있어. 그리고 근데 그 실세가 보고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그렇지. 하는데 거기서 죽으면 그러니까 뭐든 그때가 잖아 뭐든지 이 사람이 못해도 이 사람 눈에 차면 돼. 아 맞아요. 근데 그런 그게... 것처럼 귀인보 올해 그런 운이 있으니까 어디도 오디션 넣어야 되고 봐야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해. 용기를 잃었고 기가 죽었어 그때 한번 죽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고 본인은 잘한다 해도 시험치는 판에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고 안 좋은 일은 개뿔 하나도 없으니 돈만 나가고 한 잔씩 본인 울상이 되지. 그래 뭐가 되겠어? 안 되지? 근데 저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들었던 말이 니까지 게 뭘 하냐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살아. 무시당하면 안 돼. 기죽으면 안 되고 잘한다 못해도 잘해야지 신명이 나는 거. 그래야지 맞아요. 더 저는 약간 잘한 칭찬을 해줘야지 막 더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잘해. 앞으로 더 잘할 거고.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한 만신집이라고 해서 좀 나한테 위로를 하고 내가 좀 의지할 수 있는 데 다니고 좀 빌고 살아야 될 팔자야. 그런 건 있어. 종교를 갖고 살아야 되는 팔자야. 초하루 보름마다 초도 절을 가면 될까? 절을 가든 만신집을 가든 이제 내가 땡기는 거. 응, 그건 본인 믿고 싶은 거. 응? 답답할 때마다. 그러고 나면 본인도 잘 풀리고 나를 위해 잘 빌고 살면 크게 되는 사주 팔자야. 그게 있어. 그리고 사주를 잘 아니까 그걸로 바꿔먹고 사는 거야. 잘했어. 이제 우리 이제 37부터 들어오고 시작한다. 걱정하지 마. 좀만 더 노력하고 자신감 잃었으니까 자신감 찾고 잘해. 지금부터만큼 해. 그러면은 본인 올해 오디션도 붙고 좋은 소식 들어오고 돈이야 진짜 뭐가 한 터지면은 정말 벼락처럼도 터져. 명예를 잡으라 그랬으니까 연기 꿈이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도 해봤고 그 꿈을 위해 또 레슨도 받았고 있으니까 접지 마. 아직 접을 때 아니야. 전 접을 생각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절대 없어요. 그 대신 결혼이라는 건 좀 늦게, 어차피 늦었으니까. 일찍 할 생각 없어요. 일찍 했으면 2번 할 거고, 2번 했으면 다행이야. 3번 할까봐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진짜 제가 몇 살이었지? 24살? 3살 때인가? 만났던 애가 걔네 부모님이 결혼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왠지 얘랑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혼이냐고. 그래서 만나다가 걔가 바람이 나갖고 헤어졌는데. 잘 됐네 아주. 그랬는데. 지금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걔랑 했으면 진짜 예, 약간 조상님이 도운 느낌. 맞아.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사주팔자 잘 아니까 흐름을 잘 타서 좀만 있으면 터지니까 기다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